성공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거나 편견이 풍부하거나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참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내가 쓴 메모도 때가 돼야지 만날 수 있는 메모들도 있답니다. 제가 서은영이 사랑하는 101가지를 오늘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못 가져왔어. 거기에다가도 내가 적었던 두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리버티 수첩하고 몰스킨이었었어요. 몰스킨도 너무 사랑하고 리버티도 너무 사랑하는데 성격이 정말 정말 달라서 두 가지를 다 넣었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200년 전부터 몰스킨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됐던 노트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화가 되면서 없어지다 것을 이태리에 있는 모도에 모도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죠. 몰스킨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이렇게 하드커버도 있지만 또 부드러운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열었을 때 굉장히 잘 펴지죠. 평평하게. 보통은 여기가 풀루에서 일일이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펴질 때 이게 약간 두툼하게 펴지는데 몰스킨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다 실로 박음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열리게 되죠. 그리고 또 몰스킨이 좋은 이유는 주머니가 있죠. 와 대박. 오 $40 어떡할 거야 나. 오 5파운드. 이건 뭐가 이렇게 예뻐? 바로 이 맛이죠. 오 이 호텔 키 이게 어디? 이거는 내가 어디서 그때는 패션을 하고 있었을 때였나 봐요. 옷을 그렸네. 옷을 몰스킨은 이렇게 여기다가 수납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건 바로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닌데 여기다가 고무밴드를 함으로써 활용도도 있고 빗장이 걸어져 당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샀어요. 몰스킨 중에서도 보통은 새해가 시작되면 1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 그 몇 달 전 12월부터 시작을 하나? 그렇게 하는데 이 몰스킨은 뜬금없이 7월부터 시작하는 몰스킨이었어. 나 그거 참 아주 신통방통한 것 같아. 몰스킨이 나한테 있어서는 남자 같아. 왜냐면 난 딱 이런 남자였어. 좋겠어. 옛날에는 클래식한 남자도 좋아했었지만 한 번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계속 만나게 되는 이 남자 스타일은 나름 몰스킨도 굉장히 전통은 있잖아. 전통은 있어. 집이 가정도 좋아. 가정이 좋다는 건 돈이 많다는 건 아니야. 가정이 좋은데 나름 감각은 있고 감각이 있는데 이렇게 막 화려한 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미니멀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실용적인 그런 남자. 그리고 펼쳤을 때 보통 다른 수첩은 잘 이렇게 안 열리잖아. 몰스킨을 확 열어주는. 하지만 또 마음을 잠글 때는 내 마음을 꼭 잠가주는. 아주 탄력도 너무 좋아. 항상 또 이렇게 나를 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뭔가 의외의 귀여운 서프라이즈가 있는. 그러면서도 실용적이잖아. 기승전 실용적 그리고 친절한 그리고 가벼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애플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스킨만큼 노트가 아니라 문화고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몰스킨이 여우가처럼 지향했던 점이죠. 결국 다시 또 몰스킨으로 돌아오고 몰스킨으로 돌아왔던 거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도 뭐가 잔뜩 있어. 아 짜증나. 영수증만 잔뜩 있대. 윤여정 선생님이 준 메모가 있네요. 선생님! 내가 잊었던 시간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과의 관계 다 이렇게 남겨주네요. 몰스킨이 이렇게 성공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요즘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공감, 뭐 어쩌고 저쩌고, 체험, 뭐 그 옛날에 벌써 이미 시작했어요. 저희 너무너무 고급이에요. 고급 종이 썼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아주 얄밉게 저희는 헤밍웨이가 즐겼었어요. 저희는 마티스가 즐겼었어요. 시간대로 봤을 때에도 그들은 몰스킨을 몰랐던 시대예요.
그런데 200년 전부터 있었던 프랑스 몰스킨을 옛날 마티스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었고 1900년대에 이태리에서 다시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서점에다가 이런 것들을 팔면서 그들의 사진을 붙여놨어. 또 브루스 채튠이라는 여행가가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나는 프랑스색 검정색 노트라는 그런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서 1900 후반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두 번째, 창조적인 공동체의 일부라는 말을 그들은 잘 써요. 별거 아닌데 그냥 특 하나 여기 놓여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그냥 쓱 몰스킨은 항상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건 거야. 몰스킨에 이런 말이 있어. 몰스킨스럽게 행동한다. 몰스킨은 몰스킨처럼 행동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전략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죠. 세 번째, 몰스킨은 창조적인 사람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끊임없이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어요. 그들과의 협업이 낳아준 이슈들, 이슈메이커가 되어서 인지도를 자꾸 높여갔어요. 그러면서 무밍이라던가 스타워즈라던가 코카콜라라던가 해리포터도 있었고 특히 요즘처럼 모으고 싶은 그런 전략을 쓰면서 인지도를 높였죠. 여기서 바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다 쓰면 버리는 것이 아닌 다 쓰면 모으고 싶은 수첩을 만들었어요. 뭐 얘는 계속 모으게 되죠. 저 정말로 집에 이게 몇 권이 더 있어요. 이게 색깔도 예쁘고 요즘에 맞게 옛날에는 양피로 만들었지만 요즘엔 하피로 만들잖아. 너무 요즘스럽지 않아? 유튜버들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들 모아놓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그렇게 몰스킨은 나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를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몰스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수첩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점을 지향하면서 지향하고 지향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너무 웃겨. 씻었어. 2011년 4월 18일 로키 산맥에서 바다야 바다야 너는 어디로 가니? 지루하지도 않아? 그 넓고 깊은 것을 흘러가는데도 지루하지 않아? 강물아 강물아 너는 어디로 가니? 목마르지도 않니? 굽이치는 계곡을 끝없이 흘러가는데도 목마르지 않니?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듯 너는 묵묵히 모든 것을 인내하며 흘러가겠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진정으로 내가 빛날 수 있는 그곳으로. 2011년 4월 18일 로키 산맥에서 서원이 형.